네, 부산 경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재난 사고 예상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전 최대 밀집 지역으로 원전 사고라는 데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기획보도 입체 진단 우리는 안전한가?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고리 원전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현재 고리에 있는 핵발전소는 모두 8기. 오는 9월부터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도 시작됩니다. 5, 6호기는 각각 1,400메가와트로 고리 1호기 5기가 추가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다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 신고리 7, 8호기 건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원전 12기가 몰리는 고리 일대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원전 밀집지가 됩니다. 사실상 지금부터 원전을 계속 증설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전보다는 원전의 어떤 추진파라 할까요? 1978년 건설돼 설계 수명 30년을 넘기고 10년을 연장해 가동 중인 고리 1호기. 제재 가동 준비 의혹까지 사고 있는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그만 사고들하고 해서 숨겨버리면 원인을 못 찾아요. 원인을 못 찾으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으면 결국에는 큰 대형 사고 나는 거죠. 그렇다면 원전 사고 대응 체제는 제대로 마련돼 있을까? 현재 원전 사고 발생 시 강제 대피령을 내리는 이른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은 반경 10km. 최근 법을 개정해 30km까지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위험은 여전합니다. 협의를 통해 20km까지로 줄일 수 있도록 여지를 주면서 부울경 250만 명이 위험에 방치될 처지입니다. 이런데도 부산시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에 시종 부정적입니다. 지자체 장과 사업자에게 협의하에 하도록 두었기 때문에 보호 범위가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부산 신청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우려로. 또 개정법엔 원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인류의 재앙을 방지하자며 원전 축소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연장하고 늘어나며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가 돼가고 있는 고리 원전 곁에서 부산 경남은 대형 재난 사고를 접할 때마다 또다시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